K-POP 조크입니다. JTBC가 제63회 그래미 어워즈가 열린 날 방탄소년단 특집 방송을 긴급 편성하였다는 소식에 팬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. 세계 최고 권위 음악 시상식 제63회 그래미 어워즈는 CBS TV가 전 세계 생중계하는 가운데 3월 15일에 개최될 예정인데요. 방탄소년단은 이번 제63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한국 가수로는 사상 최초로 베스트 팝 그룹 부문의 후보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축하 무대의 공연자로도 선정되어 전 세계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63회 그래미 어워즈가 개최되는 3월 15일 JTBC가 방탄소년단 특집 방송을 긴급 편성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JTBC 발표에 따르면 오는 3월 15일 밤 10시 35분에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더 무비를 TV 사상 최초로 방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더 무비는 지난 2019년 진행된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개봉되어 전회 매진되는 등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. 뿐만 아니라 JTBC4에서는 3월 15일 오후 1시부터 골든디스크 베스트 퍼포먼스 BTS 편을 방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방송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방탄이 선보인 공연들을 모두 모아서 방영한다고 합니다. 이어서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에 출연했던 아는 형님, 한끼 줍쇼, 냉장고를 부탁해 등도 모두 모아서 방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해외 수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은 SNS에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나라에서도 이 방송들을 볼수 있는지 문의하는 글들과 함께 한국의 방탄소년단 팬들이 정말 부럽다는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. 방탄소년단이 이번 제63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후보에 오른 베스트 팝 그룹 부문을 수상할 수 있을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K-POP 조크였습니다.